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성 안학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좀 더 재미있고 여러분들도 좋아할 겁니다. 아마도 이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게 되면 정말 재미있는 기이한 현상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특히나 5천만 인구 중에 정말 극소수에 달하는 3만 5천의 북한 이탈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자, 여러분 대한민국에서는 정말 누구나 스스럼 없이 자유롭게 하고 있는 그러한 연애도 북한에서는 과연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또 1990년대에 이어서 2020년까지의 이제 탈북민들이 계속 행렬이 늘어나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하면서 사랑의 변화와 온도는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요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영선 대표님 제가 듣자 듣자 하니까 임영선 대표님의 첫 순종을 북한에서 생청각으로 우리 한국에 왔다고 하셨는데 생청각과 생처녀가 만나는 그런 확률이 과연 몇 퍼센트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남한에서? 네. 남한은 없다 그러더라고. 27살이 넘도록 한 번도 성관계를 안 한 놈이 없대. 아, 진짜요? 근데 내가 27살에 왔는데 난 이북에서 한 번도 못 해보고 왔거든. 야, 그 임영선 대표님 그 조국에선 그런 거 훈련도 안 시킵니까? 야, 너 어디 김일성, 김정일 교실역에 결혼하지 않고 놈의 여자들하고 올레 타고 내레 타라고 하는 게 있냐? 그렇죠. 그런 거 하면은 다 당 사상 생활이 걸리고 잘못하다간 철칙제재 되고 범죄인데. 아니 우리 임 대표님 확실히 좀 너무하신 것 같아요. 아니야. 타분에 아니 왜 이렇게 남한에 와 보니까 북한에는 그런 남자들이. 네. 대부분이야. 90년대에는 제가 뭐 사람들은. 불과 뭐 임 대표님 오실 때 당시 제가 3살, 4살밖에 안 됐으니까요. 그렇지. 네, 저는 2000년대, 2010년대까지 이제 북한에 있다 보니까 그렇다면 북한의 상황을 제가 잠시만 설명해 드릴게요. 그때 상황. 자, 어땠냐면요. 저희 때는 중학교라고 하는 10대 때부터 남녀의 교제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저만 빼고요. 저는 그런 데는 아예 눈치가 무뎠는데 저는 제가 중학교 다닐 때요. 5학년 때 제 친구를 동창을 같이 가서 그 낙태 수술 같은 걸 한 적이 있어요. 자, 이렇게 됐다는 것은 남자와 여자와 함께 이제 뭐가 됐길래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된 거잖아요. 그렇지, 성관계를 했단 소리지. 아니 그러면 북한에서는 지금 몇 살 때 대체 성관계 하는 시작하는 거야? 10대에 다 하죠. 요 남한도 10대에 지금 하는 건데 우리 때는 봐봐 내가 17에 군대 나왔잖아. 네네네. 내가 27에 여기 남한에 왔단 말이야. 네네. 13년을 군사복무한 거야. 그런데 군사복무하는데 어디 가서 여자 손을 만질 때가 있냐고. 그러면서 이놈아 어디 어디 이런 소리를 잡니? 인민군대가 잡아주면 이게 영광이지. 수령님의 전사가 말이야. 아니 자 이거 진짜 그러는 건 아니고 제가 사극 연극이야 연극. 네 죄송합니다. 아니 인민군대니까. 그리고 가만 봐봐. 내가 여군 장교 2년 반을 했거든. 거기서 임신해가지고 제대된 애가 두 명이 있어. 어머머머. 그 군간 놈이 하나가 임신시켰고 하나는 그 부대 대기차 운전 기사 그 놈이 임신을 시켰고 나머지 애들은 다 그래서 그런 성관계 못하고 순결했어. 그거 제대한 거야. 내가 여군들을 한두 번 제대시켰나? 어머 대표님 그렇다면은 대한민국에 처음에 와가지고 이거 물어봐도 되나? 네 첫 경험을 하신 거잖아요. 어떻게 하셨는지 그 스토리 좀 한번 풀어주시라요. 나는 여기서 대한민국 전혀 북한에서 성 지식을 없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간첩 잡으러 부산에 내려가시면서 호텔 생활했거든. 그러니까 너무 적적하니까 그 저기 같이 있는 작전국 선생님들이 저녁에 여자를 하나 여준 거야. 그런데 내가 전혀 못 해봤다 그러니까 우선 그 우리 술 먹는 룸살롱에서 여성 동무하고 한번 임시 교육을 한번 주더라고. 아니 하여가지고 조국에서도 안 시킨 그 임시교육을 임시교육을 푸시업 우리 안기부 선생님들이 재밌었어. 다 영감들이었거든. 아, 역시. 다 이북 사람들이야. 6.25 때 이제 여기 그 전쟁하신 분들이니까 아
이거 평양놈 새끼 이거 해가지고 교육을 받았어. 네. 너 오늘 저녁에 딱 여자 하나 여줄 테니까 한번 실전을 해봐라. 어? 네네네. 해가지고 호텔 들어가가지고 술 꺼내 채가지고 딱 누웠는데 몰랐지. 무뚝뚝뚝 하더니 여자가 탁 들어오는 거야. 네. 어? 아, 저 여자가 왜 들어왔지? 에? 아니 왜긴 왜요? 어. 아니 이게 절차가 그런 절차가 있는지 전혀 몰랐던 거야. 나는 쫄아가지고 딱 너, 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촉촉촉촉 하더니 오빠 쓰세요? 어, 오빠 쓰세요? 어. 이야 가만히 있었지. 어, 예. 옷 안 벗으세요? 하더니 지가 먼저 촉촉촉촉 벗는 거야. 우와. 어, 그러더니 또 저기 사와하러 들어갔다 나오더니 날 보고 또 아니 옷 안 벗으세요 하더니 내 옷을 뺏기기 시작하는 거야. 어이씨 2년이 이거? 아 2년이 이거? 벌떡 일어나가지고 옷 다 가지고 홀로 이거 잠옷바람에 뛰쳐나왔지. 문 밖으로 나오다 보니까 또 신발을 안 가지고 나왔대. 그래가지고 다시 열고 들어가가지고 씨. 근데 신발 집으려고 그러는데 붙잡혔죠? 어 아니 아니 그 여자가 탁 보더니 나는 가요 하고 제 옷 입고 있더라고. 아니 좋았겠다. 그 여자 아니 이거 무슨 뭐 이런 모서리 같은 아새끼다 있니? 야 이 북한에서 온 아새끼 이거 완전 어리버리하다. 야 아니 그러니 그때는 내가 북한에서 온 줄 몰랐대. 아. 나 다음날에 알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다음날 또 왔어요 그 여자가? 아니 아니 다음날에 지들이 우리 안기부 선생들이 다 이제 묻고 웃고 그 다음부터 나를 놀래주느라고 이씨 그 다음번에 내가 한번 해본 거야. 어떻게 했어요? 실전을 해본 거야. 실전을? 아, 어떻게 했습니까? 근데 이게 땀만 빨뿔라고. 이씨. 야, 나는 그래서 나는 지금도 성관계를 별로 안 좋아해. 아~ 그때 그 콤플렉스가 있어가지고 어머. 여자만 보고 이렇게 하면 아, 고생하고 어 이거 힘들다 힘들다. 어. 아니 두근두근 내는 게 아니고 싫어. 이 고생하고 막 이런 거. 아~ 그 성관계도 처음에 아주 아름답고 이렇게 그런 쪽 경험을 해야지 남자애들도 아들들 있잖아. 네. 그러니까 그 교육을 잘 줘야 돼. 어떻게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자기들 아름다운 사랑과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성관계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처럼 막 이거는 나는 뭐 돌파를 강요에 의해 가지고 막 하면은 그게 공포가 된단 말이야. 지금도 공포스러워요? 지금도 그 습관이 있지, 그러니까. 엎어서. 나는 원래 여자 내 주변에 이제 일 때문에 많잖아. 그게 잘 이제 이런 성적 이런 걸 잘 못 느껴 내가. 어머, 나는 결국은 27에 남한에 와가지고 우리 1년 동안 국정원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28살에 처음으로 해본 거야. 나도 28입니다. 제가 남자 손에 28살에 처음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옛날부터 그러잖아요. 남자는 지도요, 여자는 절개요 이렇게 하면서 이거 그거 빼놓게 되면 우리 뭐 볼 게 있어요? 그래도 아들 딸은 다 낳고 살잖아. 아, 그 정상인데요. 밭이 좋다 보니까 얼마나 건강하고 싱싱한 배추입니까? 처음에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여자를 접했을 때 그 감정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야, 나는 여기 한국에 올 때에 93년도에 네. 그 중국에서 비행기를 아시아나 비행기를 탔거든. 네네네. 그 스튜디오스들. 네네네. 아 비행기 거의 안내양들. 야 그때 보고 이게 사람인가 인형인가. 그것이 알고 싶다. 저것이 그렇게 생각했었어. 남쪽 여자들이 상당히 세련돼 있더라고. 당연하죠. 이북에서는 우리는 그냥 농사짓는 여자들밖에 못 봤잖아. 어머, 그랬군요. 그러니까 이제 남남북녀라 그랬잖아. 후라이까지 말라오. 근데 이제는 예, 남남남녀가 돼버린 것 같더라고. 그 이제 문화생활이 이제 뒤떨어졌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정말 남한 여자들은 이렇게 이쁘고 황홀하구나. 자 여러분 남남북녀라고 생각했던 이런 환상을 깨버려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래도 저처럼 이렇게 이쁜 사람 눈 있어요. 아니 원판은 우리 대한민국 남남북녀가 맞아. 근데 이제 그 우리 이북 여자들도 와가지고 한 5-6년은 촌티 나지만은 한 10년 되니까 싹 촌티를 벗잖아. 대표님 그래. 북한 여자들이 촌티가 나는 게 아니고 북한이라는 그 조국이 촌티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 와서 세련미를 찾는다. 자 대한민국 국민으로 점점 흡수돼 들어간다는 거죠. 우리가 맞아, 이렇게 맞아. 또
정착을 또 해나가는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대표님은 그렇지. 뭐 멋있었을 것 같습니까? 27살에 올 때에는 57kg였어. 때 많았죠? 뼈에다가 우리 이북말로 뼈에다가 낙치를 한 상황이었어. 때 많았죠? 그럼 때도 많았어. 야, 1년에 반주 아, 한 달에 반주를 일주일에 한 번 갈아입잖아. 어머. 우리 민군에서 그래 목욕은 여름을 빼고 여름은 이제 뭐 겨울에 물이 많으니까 더우니까, 하는데 겨울에는 김일성 생일, 뭐 김정일 생일, 설날 이런 기념일을 앞두고 한 번씩 목욕을 했다. 어머. 안 그래요? 정말. 그래도 뭐 잘만 살았는데 뭐 병 안 걸리고. 아니 돼지가 무슨 솔직히 뭐 죽을 때까지 돼지는 위생을 안 지켜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도 건강한데 뭐. 먹을 것만 있으면 잘만 먹었다 야. 야 그랬군요. 참 대한민국에 오니까 좋지요. 그래도 너무 좋죠. 아 여기 천국이지. 그렇죠. 여러분 제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요 얘기입니다. 요 근본을 바로 이명선 대표님으로 하여금 천국 대한민국을 묘사한 그 단어 천국이라는 말을 끌어내고 싶어서였는데 그것도 잘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래. 우리 정말 탈북민들의 리더로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많이 오고 있는데 그러한 후배들을 더 따뜻하고 정말 바르게 인도하는 그런 리더로서 책임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많이 예, 잘 부탁드리고요. 예, 열심히도 오늘 살아보자고.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정말 웃기고 슬픈 슬픈데 왜 이렇게 웃기지? 이런 이야기를 정말 사람 사랑에 다 네, 그렇지 뭐. 정말 우리 임 대표님과 함께 나눴는데요. 네, 제가 좀 많이 버릇없이 논다고 여러분 또 가나세 끼고르고 막 영창본에 가서 이러지 마시고요. 제 원래 성격이요 이렇게 덜덜합니다. 좀 너그럽게 봐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우.